그리고 제가 갈 때 시트나 보시면 후방 카메라 보이지 않습니까? 후방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달아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약서 꼼꼼하게 중요한 부분 내용 적어드렸고요. 이거는 영암으로 가서 제가 출고를 해드릴 거고요. 차는 제가 한솔트럭에서 판매하는 차 그냥 보내지 않는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구독자분께서 사다리차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사다리차를 안 보고 내렸는데요. 제가 이제 출고를 오늘 하기로 했어요. 사장님께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가 옆으로 좀 쏠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몇 가지 수정할 게 있어서 제가 왔고요. 여기 보면은 안산 불안자예요. 출력이 좀 안 나갖고 불안자까지 교환을 다 했어요. 제가 나갈 때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약속을 못 지키고 좀 시간을 늦게 출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지만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고쳐서 구독자분한테 영상 남겨드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것 수리했다면요? 자, 보시면 저희가 수리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일단 타이어나 이런 건 다 교환을 했고요. 뒤에 보면은 한 스프링 보시면 저쪽 낱개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깨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한 스프링을 교환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캐빈 모드가 작동이 안 됐어요. 캐빈 모드도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 또한 실린더 한쪽으로 지금 운전할 때 쏠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타이어 쪽 타이어 새고 갈면서 이쪽 안쪽에 실린더까지 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압 펌프까지 제가 여기서 수리를 해서 지금 영암으로 출발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구독자님도 감동할 거예요, 감동. 한솔트럭 화이팅! 네. 그리고 제가 갈 때 시트나, 보시면 후방 카메라 보이지 않습니까? 후방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달아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약서 꼼꼼하게 중요한 부분 내용 적어드렸고요. 이거는 영암으로 가서 제가 출고를 해드릴 거고요. 차는 제가 한솔트럭에서 판매하는 차 그냥 보내지 않는다. 지금 본 것처럼 불안자, 판스프링, 캐빈모다 등등 여러 가지 수리를 다 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이 되게 만족해서 소개권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솔트럭에서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 때문에 제가 먹고 삽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